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뚤레뚤레 나온 정보들을 살짝살짝 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나 알트코인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자빠졌으나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놀고 자빠졌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을 무시한 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3,000달러를 정말 이제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975달러. 그 외에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자, 과연 다가오는 한 주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펼쳐지게 될까?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하락, 큰 반등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에게 힘을 빼앗기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수치는 48.92%입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농민 봉기. 더욱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을 확 뚫어버렸네요. 자, 그러자 대한민국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20, 30대뿐만 아니라 60, 70대에도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천만 원 계좌에 1천만 원 더! 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암호화폐 회사에 직접 찾아가시면서까지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노출이 됐다. 이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한국에서 정부가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말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라는 속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지출안에 동의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정말 마귀할멈이라는 별명이 딱 맞죠? 인플레이션이 없기는 개뿔. 지금 연준에서 제공하는 CPI, Consumer Price Index에는 뭐 그렇게 큰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섀도우 스태츠가 제공한 데이터,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한13%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돈을 찍고 난 후에 1년 정도 후에야 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작년에 돈푼 거, 작년 이맘때 푼 것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더 풀어버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달러를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한번 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게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또 폭풍 같은 시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경제, 양적 완화에다가 비트코인, 주식시장 거품, 부동산 시장 난리까지 해가지고 총체적 난국, 전 세계가 도지코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개판을 한번 다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비탈릭 부테린이가 이야기합니다. 트루빗 기반 EVM 옵티미스틱 롤업 구축 솔루션을 제안하겠다. 이게 뭔 소리야? 설명을 해보자면은 반복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양방향 검증 프로토콜인 트루빗을 기반으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옵티미스틱 롤업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트루빗은 가스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복잡한 계산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네요. 뭔가 복잡하지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움직임이 유명한 분석가 중에 제시 리버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제시를 한 축적 진행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ccumulation Cylinder with Widening Mouth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벌어지는 아가리와 같은 축적 기간을 거쳐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비슷하다 이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점을 다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사 이더리움이 2,500달러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승세에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3,000달러를 넘어서 올해 만 달러까지 가게 될수 있을 것인가?
이 벌어지는 아가리 패턴과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맥스의 전설 안젤로 BTC가 아이디를 안젤로 도지로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이 올해까지 한 1달러 정도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 신나는 개판, 늑대지만은 개가 되어서 개처럼 한번 놀아보겠다. 도지코인 1달러 가져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 블런츠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담 앤 이브 쌍바닥을 찍었고 요 헤드앤숄더와 함께 체인링크 지금부터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사토시 차트입니다. 체인링크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죠. 과연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체인링크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가 주최를 하는 꽤 유명한 암호화폐 행사죠. 컨센서스에 대한민국의 쭈기용 대표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제 또 화제가 됐었던, 논란이 됐었던 워렌 버핏의 오른팔 찰리 멍거의 비트코인 비하 발언. 그는 지난 5월 1일 열렸었던 버크셔 해셔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은 역겹다,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비트코인 극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대놓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트코인의 성공이 싫다, 납치범과 강탈범에게 유용한 화폐는 환영하지 않는다, 나는 이 빌어먹을 발전이 역겹고 문명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비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뭐 할 말 다 해놓고 겸손을 따지고 있어요. 실제로 강탈범이나 납치범들, 이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폐는 무엇입니까? 현찰이죠. 미국 달러.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까고 있는 찰리 멍멍멍멍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소리죠. 멍멍멍. 그리고 누가 찰리 멍거 얼굴에 낙서를 해봤길래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거를 NFT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관심이 알트코인에 집중된 상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 탓에 나라 전체가 정전이 되는 사태가 있었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전 금지법까지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는 흑해 연안의 압하지아 자치공화국. 이 나라에서는 2022년 5월까지 모든 암호화폐 채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비트코인 채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유명 할리우드 스타죠. 애쉬튼 커처라고 있는데, 애쉬튼 커처가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8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진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와이프가 말렸는데 말 안 듣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투자 천재로 불린다라고 하죠. 그는 이미 우버,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스카이프 등등 여러가지 회사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참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한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 강력한 지지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6만 달러 위에 위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버텨지고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는 5만 5천에서 5만 6천 달러 사이. 이 구간대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만 상승을 지속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속적인 하락을 겪게 되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흡성 대법으로 알트코인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쭉쭉 뽑아 먹었었는데 이젠 반대로 빨대가 꼽혀가지고 빨리고 있는 상황. 한동안에는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달러의 반등과 함께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암호화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정리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오렌지 주스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